공무원들이 정리되고 참관리가 안 되면 못 견디겠던 공무원들. 그렇죠. 오, 그래야 되는 거였어. 네. 그래야 되는 거였어. 못 견디게끔 만들나봐요. 왜요? 요즘 전산화 됐잖아요. 네. 다 체크할 수 있어요. 딱 체크해보고 이상이 나왔다. 야, 내라. 사진 내라. 혼자만 하면 되 저렇게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좀 개판지기도 나라가 안 되네요. 공무원들이. 국민이 거기 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망해도 10년 만에 망할 나라가 100년 만에 망하도록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놔. 만들어야 돼요. 그거예요. 내가 이 10년간 투쟁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헌법하고 헌법이 진짜 맞는가 맞는가 다 해보고. 아주 안타깝게 그냥 가셨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자 아니야.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야. 판단이, 판단. 어떻게 판단? 이게 잘못됐다. 대전 여기서 어떻게 됐다? 아, 근데 하셨어요? 우리 국민 민주주의. 판단. 판단이 없고. 의식이 없고. 교육은 내가 했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니, 나 이거, 자유와. 훈련시키려고 해보니까, 안 늘어났던 정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뭐요? 아, 이게 좀 나오더라, 이게. 다음 주에, 여기 판사님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학자들, 내놓으라는 지도자들 다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큰 목사들 찾아가면, 내가 뭐 머리들 들고 투쟁합시다. 같이 죽읍시다. 딱 해보니까. 난 못하겠다.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아니, 지금 그 목사님, 나 60까지 살아도 이미 행복합니다. 같이 죽읍시다, 이 투쟁하다가. 총 맞든 칼 맞든 죽읍시다, 이랑. 전부 다, 이랑, 전부. 어, 예. 죽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럼 모르지기 때문에, 모르지. 검사장 출신이, 뭐,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아, 일단, 면허를 내요. 아, 그렇게 하시오. 야, 이 자식들 같이 죽을래, 이랑은. 몸을 사실은 나무 떠들리던다니까, 몸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네. 그래, 그놈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 내처럼 같이 죽자. 야, 인생이 뭐냐? 제대로 살고 제대로 살다 죽자. 엄청나게 그래, 제일 또 조심이 될 거 뭐냐? 그래, 양아치로 자라가지고, 농아도로 자라가지고, 이게 3년 수준 다겠고, 올라들었지요. 그놈한테는 안 통해. 너 빨리 암만 치고받고 싸워서 올라쳐. 나는 걸리기 흘렸다. 네. 야, 나는 잔주는 다 했는다. 근데 내려가도 밑바닥 떨어져도 별 볼일 없다. 한번 하자, 이리 나오면은. 그러고 싸우면은. 100점, 100점. 그게! 아니, 근데 보위공직자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민.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요. 이 나라가. 저 때려쳐도 나 굶어 죽지 않는다. 알려져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권력에 맞서 싸우는. 노무현이잖아요. 노무현 재판에서 전화 왔는데. 그래, 네. 부산 지구에서 전화 왔는데. 노무현 재단에 전화를 할게. 4월 10일 날 행사가 없다는 거야. 노무현 부산 지구에서 전화했는데, 부산 말실이라는 한 여자가 전화 왔는데, 우리를 구속을 하겠다, 우리 단체를. 그런 분도 아주 싫은 일이에요. 아, 노무현 단체. 네, 우리 카페 들어갈 때. 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꽤 있나 봐요. 순간 누군지 기필을 해야 누군지. 뭐, 선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자료 다 왔습니다, 이라더라. 그럼 기꺼이 해주겠다. 나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거지. 논문 주신 그게 아니잖아.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아니면 맞으면 맞다, 이겁니다. 뭔가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기가 엄청 많아요. 국공만으로 갔네. 가위가 막 자신의 그렇게 행동에 겁을 내거나 우리 쪽에 하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는 죽은 영혼이에요. 아니 뭐 밥 먹고 사는 개돼지라고 제가 힘이 없잖아요. 행동 안 하면 그렇죠. 하늘이 부를 때 잘 지어서 남자는 이상은 제대로 살리는 우리 사상에 해가지고 영혼을 움직이는 이 자체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라치예요. 그게 본본들이고 남편 욕을 하더라도 나말도 사이 진짜 중요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진생치가 근데 왜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신난도 하나도 없다라는 게 나무 이제 상관 뭐든지 그 사람 왜 이런 상상을 생각을 해야 무조건 종북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머릿속에 못됐다니까 세월이 흐르는 게 맞게 됩니다. 이미 세대가 되어있다니까 세대가 노동이고 모독이었죠. 진심으로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종북에 대한 모독이고 근데 개념은 종북 개념 속에들은 그런 거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진짜 뇌가 없어요. 정부가 댓글 남는 것만 봐도 뇌가 없어요. 저 생각도 나가고 뇌를 파고 갈 준비가 됐는데 저쪽으로 얘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들의 반대되면 저희는 얼굴이 자기들의 반대가 되잖아요. 형님도 그래 사실 얘네들 그 개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없다. 댓글을 달아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논리를 대면서 댓글을 달아야 돼요. 작대가 자기네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고 물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무슨 사람이냐.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좋은 거야. 다른 거 생각 없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작대하고 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이러한 문제 된다 그러고서 너희는 이러이러하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자기네 조심해 그게. 그런 문제들이. 아니, 뭐야, 안 돼.
월, 화, 수, 뭐, 금, 꼭 틀리고 가는 거지. 틀리는 거 올려가지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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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그니까. 아, 이거 일치는 사람을 많이 살았지. 아, 정말 이번 주에 하루를 치질하고 공수를 먹자. 네가 했었는데. 40대까지만 해도. 아빠까지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당신이 지금 전력에 전력. 아, 전력 순서로 만든다니까. 아, 근데 저런 목소리 들이 많은데. 저도 요즘에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이에요.
너 노정현장 손들어 주려면 10만원만 많이 잡아있어. 확실한 숫자가 거의 달라. 들어주겠다. 5쪽이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안전병이 안전병이 지금 선가리 지역이 대충 몇 명이나 3천명 만나면 먼저 쪽으로 이거 뭘 여러분 사실은 3천명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중간에 해체하고 지금 자신한테로 들어가면서 선진국처럼 있잖아요. 유럽처럼.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그 장기 프레임이 있어요. 국가 계획이. 우리 지방방도 지역방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바꾸라. 왜냐,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그 프레임들 가는데. 여야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여야가 이제 끝납니다. 이것들 자꾸 과거도 지원하니까 또 지연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들 성실하게 가는 어느 정도 민주화되거나 뭐 중간에 해체해서 유럽처럼 이렇게 지방 자치 단체에 넣으면서 그걸 민주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정치인들이니까 아까 그런 오버 그런데 이 사람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0명 목표는 아무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바꿔요? 다 내리고 사태를 만드니까 왜냐면 뭐 재판 똑바로 하냐 이 얘기하고 검사를 만나면 오픈 어디 갔어요? 수사 똑바로 하냐 오픈어 검사를 만나면 뒤에 파일하는데 뭐라 하냐 막 나무라고 야라지 소중하는 그래 이 나라가 주인된 국민이고 제대로 가지고 너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이게 시간이 들려가지고한 번에 국민이 그래야 되는데 혼란은 좀 이게 그러나 니가 좋잖아 이거 힘들어 싸우고 그래 난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뜩이 큰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해봐도 개판이야, 저놈들 개판이야. 개판은 뭐 있냐, 뭐야. 아니, 너가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개판이지 않으니까. 죽고만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나가 온다니까 지금 공무원이. 정말요? 송출되고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써가지고. 아, 이게 글 쓰는 거, 그거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 나오는구나, 이래야 됩니다. 나와요? 송출되고 있어, 세 번 이렇게. 지금 다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는 안 나와서 이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써봐, 걸렸어, 다들 관심들이 많으셔. 우리 얘기한 거 지금 다 나가잖아요, 지금. 어, 다우님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다우님 들어오셨네. 다우님, 저 광주 찾아갑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계십시오. 다우님 김치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참다운 세자님 찾아갈 겁니다. 예. 네. 뒤통수예요. 아, 저는 푸른수염입니다. 아, 보여요, 지금. 이게 해가지고 다 전부 나오고. 아, 여기도 나와요. 네, 여기도. 네. 아, 전체. 아, 저기 또 보고 계시니까. 조금밖에 안 보여요. 저 옆에 또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영철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 검찰. 야, 우리는 이걸로 보죠? 여기, 앞에 다 보면 되니까, 우리. 다우님 보니까 그냥 반갑네. 김치를 하도 맛있게 먹어서 그냥, 그냥. 감독 내가 돌 정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돌아왔어요. 내 것만. 안 그래. 내가 어떤 말이 나왔냐. 촬영은 수가 안 통한다. 예. 지금 어떤 말이까지 나왔냐. 내 친구가 어떤 말이 아니고. 최근에 빨리 고의적으로 승리 지인까지 그때 내가 버려버린다. 잘못했다. 수가 승리. 언제 알았구만. 너는 죽었다, 내한테. 기리지만 내가 국민들 보라면 칼질하다 내 실수하면 내가 그때 내 목나라 갈 거라. 그거요 나는. 이거를 대한민국이 한 번에 주야. 밑에 한 번도 힘들어졌지. 가장 닫아가지고. 내 손을 안 나네. 내 몸이라는 게. 국민들의 몸이라는 게. 어르지. 내 엄마가 태어날 때 내를 넘을 중에 이 세상 종물주가 내 어떻게 무엇을 주냐. 대한민국이 민주인을 굳건하게 그대로 유자에서 무조건 죽으라는 그거를 내가 받았다니 알았어. 2년 전에 알았어. 2년 전에. 소년이네. 아, 난 이거다. 이번에 내가 좋기 기분 좋게 죽고 가는 게 내 운명이다. 아, 식사 좀 하셔야지. 그러니까 고기만 넣어도 됐죠. 내 몸이 살아난다. 채로 내 몸이 살아난다. 내 몸이 살아난다.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세빈이. 예. 지금 뭐 냉면 드실래? 냉면은 농담이다. 냉면 다? 네, 어깨 다. 아니, 넌 양말 다 하나씩 나눠 먹어요. 한번 주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냉면. 와, 건강이 좋아졌어. 냉면은 없던걸. 그 양심에 따라 몸이 아니고 그걸 배워가는 그런 관계다니까 우리가 다.
변호사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법적인대로 다 상대면 변호사가 아니다라고는 아니다라고 듣는 게 노동자하고 전문가하는 사람이 어떻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감옥 사고를 치면 지역가도 할 수 없고 지금 이상한 상태가 된 거냐 애매 모아서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로그인은 안 되는데 당신 이야기해라 로그인은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어떡하냐 로그인은 올해 도저히 못 견뎠다 재판부가 맨박 정권하고 오늘 로그인은 딱 숫자를 재판부가 로그인은 그런 사람 숫자를 갖다 재판 하나만 해 내가 딱 가니까 내가 딱 가니까 그런 사실 내는 다 알아요 내 모르면 가점이지 내가 옆에 했는데 내 모욕을 주고받기라는 거야 요구인 제어받기면 너는 진짜 내가 바로 바꾼다 내가 냉면 말고 바로 바꾼다 그것들아 내가 내 자살한 꼴을 버릴 거다 너무 새끼 그렇다고 간다가 그래서 진짜 숨을 다 나왔어요 내가 준비서면장 생각하고 모든 건 다 내가 서서 올렸어요 고등공원에서 완전 이겼어요. 피고 나온 애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택택 정리하자 해가지고 50,000원 문제가 있어요. 그 법가들 앞에 많이 강해야 되는데 아,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개자식을 이래 사와야겠네. 때렸는데 이 새끼가 이상한 판례를 갖다 놓으면서 갑자기 이거나 아니 우리 다 되버렸거든 다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돈을 5조쯤 늦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적을 그래,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실패가 지금 우리 사람한테 아양을 많이 받는 거야. 내 집에 들어오겠다. 아, 내가 사람하는 바로 죽는다. 세상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맞게, 왜, 한참 만들면 돼. 홀로 돼. 목을 따르면 내가 실패하면 될지 모르니까. 안 듣고 그러냐?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바로 깔았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게 이 나라가. 나라가 작으니까 지저분한 행동하기도 쉬워요. 기업처럼 크면 하기 힘들어. 이 맨막 정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그냥 기회를 좀 오래 생각하면 막대인 것 같다. 숫자 안 올라가.
피식이로 좋은 사람 나옵니다. 아예 못 가요. 체력을 많이 보충해야 또 그럼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이거는 삼겹살.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전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아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비요. 아니까? 내 문제는 냉면이야. 냉면이야.
오기현씨 설악산 침냉면입니다.
나는 나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개표부장을 뭐다 이제 그 소스프레임을 가지고 조작을 안 했다면 문재인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만약에 문재인이 됐었다 그러면 답이 나오시죠. 전쟁의 벽에 두고 나서 난리 쳤을 것이고. 그렇죠. 북한 해킹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것이고. 아,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난리 난리 쳤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노무현 죽이듯이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 이거, 9살 왔는데, 세 사람 왔잖아요. 12명 왔는데. 12명밖에 안 가. 예, 원래 수장님. 한사님, 양경님, 동맨님, 세 분 왔잖아. 12명으로. 예, 수장님. 예상보다 많은 수장님이나 수장님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깍돌님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봐요. 나 방금 보여주세요. 다원님이 얼굴 보여주세요. 다원님이? 형이 봤는데 문자가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는 다른 딱 깨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들어가고 전화 좀 해달라고. 네. 예, 예. 저한테 망연이라고. 네. 예, 예, 예. 이게 네. 뭐지? 뭐지? 벌써 이게 추천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 빌려야 돼? 막국수 빌려야 됩니다. 여쭤봐. 형제님 친구분이 특별 제공 거 이거 빵 맛보신데 아우 이제 부장님이 특별 제공이신 거 이게 어떻게 먹어 이거 그 싸가지가 무슨 몇 명이 뭐야? 옛날 말로 뭐 대성 작살 대병 누리병에 들은 거 10병 마셔야 돼. 이게 오늘 해보니까 왜 박근혜 됐는데 이게 뭐 문제 안 돼서 이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지나고 가서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땅 돌리는 자국님이 계속 그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방송 보신 분들 잘 계세요. 제가 문재인 처음에는 남의 대표님이 특권자 선택자는 특권형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표 문제는 여야 따로 없습니다. 아, 일단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보니까 그걸래 보면서 사람들로 잡아야 되고 분석가 다니 전문가 다니는데 그냥 길거리 생활해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만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지났는데 뭐냐는 사람 있고 뭐 이거 딸리냐는 사람 있고 근데 그건 제가 본 사람 소수예요. 또 적극적으로 악연 사람도 소수예요. 그 중간층이 제가 볼 때는 10대 10, 80%는 분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18%는 분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80%는 중간에 있어요. 모르고. 모르는데. 알아도 모른 척하고 무서워 지나가는 걸 떠나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많고. 자신의 생활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그 80%를 공략해요. 다른 사람 얘기 말도 안 되고 그 80%는 세대가 아니고 80%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는 이게 80% 10명 중에 8명이구나? 아니 우리가 옛날에 일단 공무원들은 무조건 복지급여이고 납작 없대. 아 무조건 제가 이거 먹을게요. 다 여성들 매일 다 종교도 다 여기 다 쓰래. 아 종교조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아, 걔들 또 교육 노동자인데? 걔들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팬이셨는지 처음에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때 이거 뭐 여보세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있다 이런 것은 교과에서 나오는 얘기고 공단님 말씀이고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맞아요. 너도 국가에서 뭐 가르쳐줘? 역사를 가르쳐줘. 근대사를 가르쳐줘? 뭐 근대사를 가르쳐줘? 우리가 알아서 막말로 산속감으로.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배워본 게 만들어지는 국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나는 그저 역사 이런 거 별로 몰랐어. 근데 고등학교 졸업 당시 입국해서 무슨 고이영이 얘기해서 얼마나 있었냐? 그 전환시대의 노래라는 책을 그때 금서였는데 그 전환시대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성무상 뭐 읽으면서 아닌데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재에서 배웠고 우리는 제도권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역사에 대해서 현대사, 근대사 모든 역사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 정상화 수치 바짝 개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죠. 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내느냐 초점이 그쪽으로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느 쪽으로 초점으로 가느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싸움이거든요. 전투의 최고 꼭지점이고 우리의 목적은 떠나서 역사도 물론 그런 세세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인 바탕이 선거고 기본 아닙니까? 아 맞죠. 네, 한 걸음부터 가야 그 다음 걸음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친일파 척산이 청산이고 뭐고 뭐 부정부 빼고 다 소리 뽑고 하는 게 일단은 선거부터 제대로 지켜줘야.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을 걔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친일파 걔들이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이제 반공 친미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렇죠. 싹 옷을 갈아입죠 걔들이. 그러면서 이승만과 함께 그 기득권 형성을 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현대사를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고종 때까지 근대사를 보고 고등학교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못 막았다는 것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과연 어떻게 그런 시대를 끊을 수 있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역사를 만드는 기본은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가지고 그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 어느 한 사람에게 정치인에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있는 것은 예, 너무 세상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 힘 그게 사실 정답인데 예. 그걸 아무도 못했어. 그걸 그건 못했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요? 노 대통령 서거 후에 정치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알기 시작된 거예요. 저도 노 대통령 서거 안 하셨다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원래 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일본에는 자유만이 보이면서 하면 그러니까 그만 이렇게까지 이게 뒤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는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게 유신 시절에 어떻게 불렀냐면 김일성이가 있는 북한을 동포의 왕국이라고 불렀고 시인이 양성훈 시인이 고 양성훈 시인이 우리 남쪽 대한민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울공화국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 제목이 겨울공화국인데 유해 시절을 그 대조국으로 대단한 또 이 겨울공화국이 또 시작됐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제 체득을 한 거지. 그 사람 봤으면 한 대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67년도 이제 막둥이가 어떻게 되냐 5.16 때문에 이렇게 67년까지 경제 개발 계획을 하나 해보니까, 내 산에 보니까 김일성이한테 잡을 미치게 되었어요. 나만의 공인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수기가 어떻게 했노? 67년부터 NL을 만들었어요. 지금 친구 종보가 다 NL을 하잖아요. NL을. 아니, NLOPD. 막 미치게 NL을 만들어가지고, 민중민주당.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을 사수하려고 이제 갤릴라를 양산했는데 NL이 갤릴라 양산 목적을 했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하나만들이가 안 움직이거든. PD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 굉장히 지금 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장님 그리 NL을 깨우라서 굉장히 개발해와서 북한이 우리를 실성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놈들 손을 놔보니 NL의 PD가 손을 놔보고 지금 뭐예요? NL PD 동부만을 돌려요. 아니 동굴 물려버린 거죠? 동굴 터졌다. 아니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민네를 피지를 써먹었다가 이제는 애니와 피지가 저걸 써먹어요? 묶여서 싸잡아서 종합을 물려버린거죠. 조작 조작해가지고 언론하죠. 날아가는 나라에 정치인 언론 지금 애니와 피지를 가면 모르는 사람 가본 아, 북한에서 직접 집단 만들어 했는 거라 아닙니다. 박정희가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우리 항일 게릴라처럼 네, 네. 김일성 게릴라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박해한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경제성장해가지고 가니까 이게 어디로 돌아보냐 종북세를 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북이란 나라는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그냥 끝났습니다. 빨갱이 지방 그럼 그 동네에서 살수없었어요. 이 역사를 그 시절은 김일성이가 있을 때는 경제발전이 우리보다 더 빨랐죠. 남한보다 북한이 빨랐어요. 70년대 초반까지도 더 잘했어요. 84년부터 왜? 북한은 이제 거꾸로 가고 네. 우리 위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이제 근데 그것도 기름, 딱 중동 기름값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안착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중동 기름값입니다. 지금 막 이거 김정일이에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기득권 지키고 그쵸.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 서로 기득권 잘 살자 서로 기득권끼리 네. 우리 자꾸 전쟁하는 마음 불참해서 국민을 서로 위협해가지고 북한 북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남 겁 주면은 그렇죠. 서로가 그냥 자기 체제가 다루지가 되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국민들 거기 저기 오고 갔다 거. 왔잖아. 북한 갔다 왔잖아. 아. 박근혜 4시간 반 동안 뭐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대산산산수에 뽕주 먹고 갔다 와가지고요 얼마나 또 북한 땅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행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많이 다 드러나온 얘기잖아요. 너무 편안히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사화되고. 아니 나는 박근혜가 설마 그럼 살았어 이제. 아 죽어야겠구나. 아 중국 언론 매체에서는 뭐. 적대적 공생관계. 정파의 정치. 중국 가만히. 정치. 동지만 했잖아. 그럼 동지도 했지. 나도 옛날에 애인하고 동침했었어. 와 오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너, 누군가 그 사람도 동침했다고 하더라고. 전 친구들 몰라. 친구도 동침을 했다고 하다. 그래서 약간. 근데 뭐 남자 아들도 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여자 아들도 그러는데. 여자 아들밖에 없어요? 어, 여자 딸도 있는데 그 사람은 남자 아들이 있죠. 네. 아유 지금 얘기가 남기 사건이 고민이니까 아프고 사랑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19금 방송입니다. 가을에 훌륭한 수확을 얻으려면 그 꽃을 한낱 피워가지고 사랑을 나눠서 그래야 그 승무원에서 씨앗을 잃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씨앗을 다시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자.
민주의 꽃이 언제 필려나. 그 가을에 이제 열매를 쏴서 먹어야 되냐. 이 먹으면서 지금 열심히 뿌렸냐. 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한영수 선생님을 강남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전자기 표기 인터뷰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당시도 엄청나게 많은 거를 묻으려고 했었던 때도 굉장히 많고 강남을도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게 막 한이라고 할까, 막, 너무 이렇게, 이게 아닌데. 정성년대? 네. 지금 그 기독교계에서 소문이 터졌어요.
저하고 둘이 답장이 되나 하니까 박음이 바라보나게 되고 지금 천주교까지 이제 박음이 되고 근데 불교는 좀 불교를 해야 돼. 불교가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늦더라 이렇게 원래 불교는 소극 그 김우영 목사님 걸 보고 또 전병진 목사님이 또 거기를 또 하신 거예요. 꼽는 거 같아. 전병진 목사님은 김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많이 했고 제 방, 제 영상 보시기 보셨더라고요. 난 줄을 모르고 그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씨를 뿌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교육이 문제도 알고 수계표가 뭔지도 알게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전문 책사가 난리가 났어요. 이사회는 박창신이라는 그 전주교 신부님이 박창신 신부 예, 다 모았어요. 정교조, 뭐 시민단체, 보수단체, 뭐 진보단체 싹 다 모아가지고 책임자들 뭐 오도록 해가지고 김문영 목사가 강의하고 정병진 목사 강의하고 또 내가 지리에다 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뭐 이런 나라인데 민주당은 전국에 어떻게 되냐면 수개표도 하고 개표 이상을 썼다고 네 이렇게 나와 다 버렸는 거예요. 그 주도하는 유족 뭐 살고 무슨 유족 무슨 이 사람이 압력을 억수로 받았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수개표도 하고 이상을 썼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이제 신부님은 아니다. 우리 발은 좋고 전국 신부님만 놓고 하나 계획을 열었어요. 우리가 발언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정리 나버렸어요. 민주당이 자연을 자유만으로 명시하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수백 명을 막 선을 해보려고 해보실 수 마치 코로나니까 언제든지 와줄 수 있느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완전 그날 막 불투명을 이거 뭐 정교조 보수한테 어디로부터 목사님들, 뭐, 진보 목사님 한다고, 난 금방 간다는 것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보수건, 진보건.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수 진보 떠나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지금 뭐, 정부에 금방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 이제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놈들 거짓말 했다. 근데 소주머니가 이게 크다. 아유. 아, 그러면, 그, 중견단체들은, 그,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단체가 어떤 일이냐 내가 알아보니까 4.19 혁명 때 종교단체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 안 한 단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 안 한 단체와 이제 4.19 혁명에 적극적으로 한 종교단체는 자존심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갔던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천주교가 기도죠. 그 사람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매우 명일했다. 사회가 힘들 때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자존심. 거기서가 기독교가 보니까 의외로 예민하더라고요. 요번에는 이거는 우리가 살고 때는 우리가 말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선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자.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들이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사실 이 일제 강화 그 시절에는 천주교가 더 박살했어요. 식민지 국가를 그때는 기독교도 그 천주교사들 기독교들이 더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힘을 썼고 그 사람들이 더 깨우치려고 노력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승만의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권력을 떡을 주는 자가 나타나니까 서로 변질이 들어가면서 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피아가 서로 구분을 해가면서 전쟁터가 돼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답을 해준다는 여러 가지를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4월 18일이 준비하는 거예요. 4월 18일에 하는 지금 목적에는 그렇게 다가오고 기록으로 보수 개혁하래요.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진보 무슨 개혁 무슨 없어. 기독교의 보수 개혁과 힘이 제일 좋대요. 다 바꾼대요. 보수 개혁? 예, 정치도 압력을 넣고 바꾸고 다 바꾼대. 법도 바꾸면 안 돼요.
네. 그 종교단체가 지금 그날은 공청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의외로 빨리 템포가 확확 큽니다. 하라 그래도 방송에 나가도 돼요? 다 보고 있을 텐데. 아니, 내 방송 모니터하고 있을 텐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건 잘라야 돼, 이건 잘라야 돼. 나왔어. 걱정을 해서 모니터 다 해요. 그것들이. 제가 걱정을 해서 모니터 다 하고 그것들이. 걱정하느라고 NG.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사촌을 찾아가거든요. 4월 18일에 그 잘된 거 사람들은 나서요. 그사람 나서면 다 바뀐대요. 종교들을 그냥 이겨야 돼요. 불교, 순주천, 이거. 우리나라 종교계가 앞서면 바뀌어요. 희한하네요. 왜냐면, 그걸 심리적, 정서적으로 국민을 그 종교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천지, 얘가. 정치인들이 신천지로. 한글로 풀려본 새누리거든요, 한글로. 신천지라는 건 이단이거든요. 정통 기독교에서 그렇대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봐도 이단이야? 이단들이 제3자라고 봐도 이단이야? 다들 갈채 맞더라고 잠깐만요 뭐 갈채 맞는데? 새누리당 또 자살나고 민주당도 자살나고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2003년대 변호사들이 국회의원들 변호사 많잖아요 네. 나경원이 안상수 뭐 이게 그것들이 벌써 늦었단 말이에요. 정나라에 들어가면. 언론의 진실만 얘기했으면 다 끝나버리고.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언론이 찾다 보니까. 변호사 찾은 이거다. 변호사 이거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국회 정권 때야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힘이 눌려서 힘이 눌려서 그렇다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 돈의 논리에 자본의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제가 한겨레 신문 창간을 했었네 사건이 그 한겨레 신문을 쓴 사람이 나도 근데 그렇소 근데 그 2월 달까지 세 달간 안 사고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야 싸움이 나 결국 민정을 하시는 거고 국민끼리 방송은 내가 참여를 또 해봤어 너는 나한테 5만원 10만원 해도 참여해봤어 방송을 다 하고 이제 한 주에 5만원 5만원이요? 한 주에 5만원도 한 달에 많으시는 건데 너무 찌기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내가 갔어요 그렇죠 방송을 또 국민끼리 방송을 해 5만원씩 해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내가 갔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민초들이 이제 뒤집어 살피고 되어 왔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신이 멘토 이 사람들은 변신을 살짝살짝 해서 그렇죠? 아 조심해야 돼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짝도 얹어요 예 조심해야 돼 그냥 뭐든지 진짜로 못하게 해야 돼요 눈이 얘기하지만 뭔가 자기네들이 부여할 때는 살짝 변신했다가 그런데 살짝 숟가락을 꼭 얹는단 말이야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숟가락도 안 얹고 옆으로 비켜있다가 나중에 슬쩍 갑자기 해. 맞아요. 네. 옆으로 비켜다. 당적을 가진 정치인들은 어느 당이나 당 자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슬쩍 이렇게 갑자기 해. 슬쩍 해? 거기서 눈치를 보지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가 봐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자, 청취자들은 판단을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누구가 하면 잘하는지. 청취자, 시청자. 아, 시청자. 네. 시청자님. 네. 네, 참새님 1번. 검사님이 네. 배가 작성했다면 1번. 수영님 배가 더 작성했다면 2번을 주세요. 그래도 근처 뭐라 그래.
아니, 남자가 애를 좋아하네. 여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 대표 안 하니까 표 잘 찍으세요. 우리는 절대 컴퓨터 프로그램 대표 그런 거 안 해. 투표하셔도 괜찮아. 직접 투표. 아, 너 손바닥 드는 거 확인합니다, 나중에. 근데 너무 이거 많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시켜놨어, 지금. 아, 먹방이야, 먹방. 아니, 먹방도 먹방도 아니지, 어디다. 근데 뭐, 못 먹는데, 막. 근데 고기를 거기다 먹으려고 똑같은 거네. 그 말은 거네. 응, 정말 많이 먹었어. 아, 이게 좀 막 먹어. 그냥 먹을 때는 먹어줘야 돼, 그냥. 그 사람 막. 원래 고기점은 고기를 많이 시켜야 돈이 되는데 고기는 별로 안 시키고 고기도 많이 먹었어. 원래 소리 이게 돈이 공산품이 돈이 된다고. 저게 알돈 남산품이? 네, 공산품. 예, 저게 알돈 남산품이. 아니, 진짜? 여기 3,000원씩이네. 어디 이제 소주 3,500원씩. 저게 3,000원이 많이 싸게 만든 거 낙돈은 4,000원씩 받더라고. 서울은 4,000원이야. 맥주 4,000원. 소주 4,000원. 예전에는 늦잖아. 근데 이제, 요런 가게에서 맥주를 5,000원 받기로 큰소리를 했어. 그런데 있어요? 5,000원 받아요, 5,000원 받아요. 양성 심했다. 물가는 너무너무 오른다. 아니, 근데 소주 한 병이 주면 얼만데? 보통 1,000원 정도 하죠? 지금 1,000원 정도 하죠? 아니, 근데 업소에서 오는 것은 더 싸다고 그래. 그치. 더 비싸다고? 아니, 더 비싸게. 더 싸지 않겠는데 더 비싸지. 아니, 그건, 아니, 대만을 쌓고. 아니, 주류업소 이런 거 다 그쪽으로 알아요. 아, 그래? 많이 사잖아요, 항상. 그것을 박스 띠기로 딱 사면 물값, 병값 따로 계산해. 딱 계산을. 네? 물값, 병값 딱까지 따로 계산해. 전문가에다가 그쪽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쳐도. 그래. 4,000원, 5,000원 너무 비싸. 근데 3,000원도 사실은 비싼 거였어요, 네. 비쌌죠. 삼성은 비싼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뭐 이게 오래 안 했으니까. 인테리어 이게 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1, 20원 오르잖아. 근데 그럼 일반 슈퍼 편의점은 뭐 원래 비싼 거는 안 하고 담배마다 편의점은 그것은 다른 곳에서 똑같으니까. 근데 소주까지 50원, 10원, 20원, 50원 올랐다 그러면 이게 벌써 200원으로부터 버려. 한 병만. 너무 편하게 오르는 거지. 그게 좋으셨네? 아니, 이거 구멍가게에서 파는 게, 1,100원 팔았던 게 1,300원 받는 거지. 아. 엄청 오른 거지. 그렇게 오른 거지. 한 20, 30원 올랐는데, 구멍가게에서는? 네. 30원, 한 10원. 올린다고. 10원 올랐는데, 50원 배 올린다고. 그런데 10원만 올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거든요. 10원만 올라도 엄청난 거예요. 안돼, 그 좀 나가봐요. 좀 봐야 되니. 간판이 생기더라고. 기둥이다. 나 그것도 잘 봐야 돼. 그런 짓지 마. 할줄 안 돼요. 안 할 줄 알아. 그래야죠, 아니 이제. 가야지, 가면 해야지. 7시 30분이네. 그러니까, 일어나야죠. 아, 네. 오늘 먹방을 또 아쉽지만, 클로징 매트 하셔야지 또. 클로징 매트. 아, 클로징 매트. 네, 오늘 대전에서, 예, 우리 정말 힘겹게. 바람도 억수로 많이 부는데 홍보전과 서명전을 하고요. 진짜 다 지친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대전에서 모인 분들이 서산에서도 오시고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내려가고 해서 오늘 거의 1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고 여기에는 10명 정도가 도착을 해서 12명? 12명이 와서. 9명이 남았던 거예요. 네. 다시 먼저 하시고.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면서 또 먹방을 하고 토크를 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야구를 재밌게 보시죠. 야구르는. 아니요, 먹방은 야구르지 않고 잘 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좀 말도 많이 했고, 다들 힘겹게 첫 발을 또 띄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었었는데 서명정 이런 건 지금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개표 부정, 국정원, 국가 개입한 국정원, 시발단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선거
총체적인 부정선거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 꼭 규명을 해야 앞으로 다시는 부정선거를 안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해도 개표에서 달라진다면 선거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많이 보태주세요. 네, 선거소송인단 카페 짜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선거소송인단 치시면 카페로 가셔서 많은 거를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물건을 사시겠다면 여기는 이도 이동물 한번 해주세요. 이 불은 이제 깨도 될까요? 네. 아. 카페 가시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하지만 이 잠바를 네. 또 이 점퍼를 원하신다면 점퍼와 티와 그리고 모자 그리고 목도리 모자 수건 목도리죠 목도리, 목도리 수건 수건까지 해서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요 카페에서 판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G마켓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틀렸어요? G마켓에서도 아, G마켓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미소님, 다우소송인단 다우님, 높이곰 도다샤, 민본주의 지향님, 그리고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네. 네. 비로그인으로 보셨던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유인이 감사드려요. 탱이님 오셨을 텐데. 곰도라샤님은 이거 한번 다시 껐다 켜서 나중에 별풍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배엄마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또 재방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나눠 왜, 나눠 왜.